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박용길 원사입니다. 결혼을 계획을 하고 나를 다 잡아놓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파병을 가고 싶다고 해서 결혼식을 미루고 파병을 나왔고 그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버이날에 편지를 써준 게 있었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나라를 지켜줘서 자기네들이 잘 크고 있다고 그걸 보고 되게 자긍심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병대 원사 박용길의 아내 박현영입니다. 저희는 그 연평도라는 섬에서 5년 가까이 살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매번 몰래 짐도 싸야 했고 그리고 좀 뭐 비상시에는 대피소로도 많이 뛰어가기도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속에서 이렇게 더 끈끈한 가족이 되었던 것 같아서 저희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해병대 장교 임관 예정인 첫째 아들 박민규라고 합니다. 네, 아버지를 좀 바라보면은 좀 되게 멋있는 지휘관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장교가 된다면은 좀 더 멋있고 좀 더 능력 있는 지휘관이 아빠처럼 되고 싶습니다. 국군 화쟁방 방호사령부 재정과장 김은규 소령입니다. 공군 제7위교선부대 운영과장 소령 김지영입니다. 나의 배우자이자 전우인 자기야.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서로가 서로를 믿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지내면 우리 가정도 우리 나라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사랑해요. 국군 아저씨 사랑해요.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불의 명곡 2024 국군의 날 특집. 강한 국군 뒤에는 그보다 더 강한 가족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화면으로 다양한 우리 가족들을 만나봤잖아요. 오늘 또 직접 이 현장에 와주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아까 김용규, 김지영 소령. 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 이 앞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 아니 우리 남편인 김은규 소령님께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지금 김은규 소령님께서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아내분의 월급이 더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예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이제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우선 아내가 출근을 하고 싶어 하기도 했었고요. 네, 제가 아빠 육아를 하고 싶어서 육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빠가 육아휴직을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는 점도 군인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끝으로 수많은 국군 장병들에게 군인 대표로서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군 복무가 더욱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길 바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